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 성인하이텍이고요.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마이너스가 좀 나왔습니다. 마이너스 4.4%. 예, 그렇지만 오늘 뭐 시장은 전형적인 조정 장세의 시장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차익시장 물량이 좀 나왔다고 봐야겠죠. 최근에 지수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특정 업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업종들을 제외하면은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은 심플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폐배터리 업종은 지금 다 비슷한 구간인데요. 이 위쪽에 좀 제한적인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, 상단 맞고 다시 한번 하방으로 내려온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지수가 반등턴을 강화해줄 때 이 위쪽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거. 그러니까 시가라도 좀 위로 올려놨으면은 한 턴 정도는 충분히 버틸 힘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액션들이 나오지 못했죠. 그래서 오늘은 좀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. 예, 음봉 사이즈만 본다고 하면은 고가부터 저가까지 뭐 종가까지 본다고 하면 한 5% 정도? 예, 5% 정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오전 턴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근데 오후 턴에 기관 매도 그 포지션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지수름 얘기하는 겁니다. 또 개인 매수랑 같이 들어왔죠. 외국인 매수가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매수도 그 하나만 넣고 본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수급을 보여줬거든요. 양쪽 시장이 전부 다. 근데 개인 매수와 기관 매도가 맞물리면서 이것도 시장의 악재고요. 기관이 매도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. 그래서 양쪽 안 좋은 게 두 가지 나왔습니다. 좋은 거는 외국인 매수 하나였는데 개인이 외국인 따라다니는 거는 지수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냥 조정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락폭의 대부분이 다 요 2시를 넘긴 오후 턴에 나왔습니다. 이 전까지는 사실 뭐 그냥 마이너스 1. 몇 프로 이렇게 추출로 나왔기 때문에 아 그냥 시장이 이러니까 좀 조정을 받나 보다 했는데 오후 턴에 갑자기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고 중요한 거는 오늘 매도의 메인 주체는 외국인이에요.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매도에 좀 영향을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. 사실 성일하이텍의 오늘 주가를 좀 밑으로 밀어버린 거는 외국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막판에 반등이 나왔거든요. 이 반등이 좀 강하게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면서 반등 나왔는데 이때 뭐 가장 안 좋은 거는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도 친 다음에 자기들이 매수한 거. 이거는 진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 구간에서도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나왔습니다. 근데 요 주가를 끌어올려줬다는 거. 그러면은 오늘 이 오후 막바지턴의 반등은 기관에서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좀 있다. 예,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 종목별 투자자 표에는 기관의 매수가 가시적으로 나오진 않겠죠. 근데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는 뭐 투신이든 보험이든 뭐 상호펀드든 이 매도량이 좀 컸었다가 그거를 매수를 돌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수량이 적어들었을 수도 있겠다. 이 정도로 가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개인 매수가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구간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오늘 양매도 흐름이 지금 이틀 연속 나왔는데요. 근데 우리가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양매도 흐름 이틀 중에서 두 거래일 모두 다 외국인 매도가 좀 베이스였다. 근데 성일하이텍의 최근에 주가에 영향을 가장 미친 주체는 기관이에요. 주가가 많이 올랐던 날도 그렇고 주가가 빠졌던 날도 그렇고 기관 쪽의 그 매수와 매도의 영향을 외국인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받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이 하방 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막판에 다시 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건 좀 제한적으로 나왔고 중요한 거는 기관, 우리는 기관에서 매도가 만약에 오늘 한 5천주 혹은 뭐 만주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그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맞거든요. 그렇지만 최근에 매수한 수량 대비했을 때 매도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. 뭐 투신, 보험 다 마찬가지예요. 연기금 요 세 개가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물론 오늘 상호펀드에서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가에 준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. 예, 32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6천주 매도했다고 해가지고 뭐 호가를 몇 개나 밀겠습니까? 그쵸? 예, 굉장히 제한적으로 반영이 됐을 거고 오늘 이쪽에서 외국인에서 매도로 나와줬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 시장 포지션을 막 그렇게 좋게 잡지 않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방치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결국 종가는 다시 한번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13만 1000원 라인입니다. 예,
아쉽죠.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하루 걸린 만큼 올라가는데도 하루 이틀이면 또 다시 반등과 나올 수 있습니다. 다만 오늘의 이 음봉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시장이 좀 다시 한번 이 상방 추세를 보여주지 못한다. 그래서 시가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앞구간 같은 요 지루한 움직임, 이 턴 과정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죠. 예.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결국 지금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관의 포지션이 명확하게 달라지고 있어요. 박스 상단일 때는 매수를 확 줄여버리죠. 그 다음에 박스 좀 밑에 쪽에 있을 때는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. 예, 지금 기관 쪽에서 지금 당장 폐배터리의 우선순위를 최상단에 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혹은 기관이 시장에서 요즘에 좀 소극적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업종에다가 강하게 뭐 힘을 주기보다는 자기들이 기존에 관리하던 종목들 중에서 좀 주가가 많이 밀리거나 그런 쪽으로 아마 한번 예, 먼저 돈을 넣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포지션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쁘게 보일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.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제가 뭐 추세가 밀리고 하는 거를 무조건 존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. 지금은 그 어떤 대응도 뭔가 막 의미 있게 의미가 있는 대응이 아닙니다. 결국 다시 한번 박스권, 우리는 하방으로 한 톤 밀리더라도 한 구간 더 지켜볼 자리가 남아 있고,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온다고 하면은 기관 매수가 상단에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딱 포인트는 이 정도로 짚어드리면은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크게 불안해할 만한 요소는 오늘은 없었다. 다만 그냥 시장이 밀리면서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에 힘입어 가지고 주가가 좀 밀렸다. 예, 조정 한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이버에 허브경제TV 염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. 이거 매번 이야기 드리죠. 카카오톡 여시고 돋보기 모양 누르신 다음에 허브경제TV 염색하시고 저희 채널 추가 버튼 누르시면은 채널 딱 추가됩니다. 무료추천 종목 요청 예, 남겨주시거나, 사실 이게 뭐 무료추천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수익보다는 저희와 일주일 동안 같이 체험하시면서 여러가지 또 교육도 해드리고 시장에서 진짜 유용하게 쓸만한 그런 팁과 같은 부분들, 단기간에 알아내기 힘든, 단기간에 학습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야기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수익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예, 한두 개라도 더 알아가시면은 앞으로 뭐 주식을 혼자 하시든 같이 하시든 예,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,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하방 액션이 좀 강했는데 오늘도 너무나 좀 수고 많으셨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